안녕하세요. 김혜리입니다. 6.13 지방선거 청송군 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미진 예비후보가요. 지난 24일 청송군 현동면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개소식에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와 윤경희 한국당 청송군수 예비후보, 그 외 지역주민 및 지지자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. 정미진 한국당 예비후보는요,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을 냉철하게 평가해달라며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청송건설과 국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건설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네, 정미진 의원은 제7대 청송군 의원이자 국민안전문화협회 이사 등으로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지난해에는 청송군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 및 이웃돕기에 사용해달라며 의정활동비 2개월분을 장학회에 기부해서요. 의정활동비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